캠 끄고 본 게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킨 김에 저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, 궁금점, 건의사항, 질문 막 그런 거, 이렇게 뭔가 얼굴 보면서 할 만한 막 그런 거 있으시면 지금 하시고, 없으시면은 이제 저는 오늘의 본 방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펌 저 한 2주 정도 됐어요. 아, 저 여자분들이요? 예, 저 제 소호신이에요. 예, 제 소호신들. 형수님 일리, 예. 제가 동방 거는 잘 안 건드려요. 하긴 하는데 많이 안 해서, 예, 안 해봤어요. 스피츄는 원래는 밀렸었는데 모르겠습니다. 안 할 것 같은데. 아직은 미정. 아, 서풍. 맞네. 서풍이 아마 창세기전 발매일 나오면은, 뭐 예를 들면 이제 올해 6월 발매 일정이다. 그러면 이제 한 5월쯤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다 치면은 나오기 조금 전. 사모님 방송 데뷔요? 예, 없습니다. 링피트 안 합니다. 예, 운동 싫습니다. 그리고 페르소나. 페르소나는 명작 게임이긴 한데 모르겠어요. 그 회사가 워낙 그 신작들을 자꾸 방송 못하게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. 예, 거기다 좀 풀탄도 길고 방송용도 좀 아니긴 해서, 예, 모르겠어요. 란스텐 아마 올해 할걸요? 올해 말쯤에 할걸요? 말 또는 여름? 삼국지 15? 아쉽지만 계획이 없습니다. 자녀 계획 아직 없습니다. 예. 아직은 좀 자유롭고 싶어요. 예. 안경 태요? 이거 얼마더라? 1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. 15만원이었나?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파판 8편 이후로는 예정 없습니다. 파판 8편 이후로는 예정이 없고, 그리고 설 휴방 아마 없을 겁니다. 네. 아마도 그 목요일이 겹치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아마 없을 거예요. 자주 듣는 노래요? 약간 틀딱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없습니다. 그냥 가끔 와이프가 노래 부를 때 또는 강제로 듣게 할 때, 그럴 때만 들어요. 그럴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언제 한번 고전 게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정모는 아직 정확한 일정이 딱히 없습니다. 정확하다기보다는 아예 그냥 아직은 없어요. 아직은 없고. 감사요. 아니요, 원래 가끔 해요. 근데 요 근래 안 한지 좀 오래되긴 했어요. 그리고 제가 캠 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그 저 평소에 방송할 때는, 예, 아무래도 캠을 하려면은 머리도 감고 뭐 좀 옷도 제대로 이렇게 입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머리 안 감고 세수만 대충 하고 뭐 옷도 그냥 잠옷 입고 막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좀 자유롭게 있는 거 좋아해요. 레이맨은 그냥 주기적으로 해요.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뭔가 컨텐츠를 할 때나 올리거나 그러는데,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주기적으로 하고 싶을 때 해요. 잔소리 많이 해요. 예. 예, 안 그래도 뭐 탈모 그런 얘기 많이 해요. 예. 안사람이, 그러니까 와이프가 머리를 그렇게 안 감으면 탈모 온다, 뭐 백에피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빠니까 상관없는데 탈모가 오거나 안 좋아진다 막 그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세요. 그 탈모 같은 거요? 그거는 뭐 유전자죠 뭐. 저희 집안에도 유전자가 탈모 쪽은 없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걱정이 없을 겁니다. 아, 귀걸이. 제가 귀걸이를 아마 32인가? 그때까지 했을 거예요. 그 후로는 안 해요. 32인가 정도까지는 귀걸이, 뭐 목걸이 막 그런 거 했었는데, 예, 아프리카 때는 했을 거예요 아마. 옛날에 방송할 때 아프리카 때, 그때는 까만 거라든가 막 그런 거 했을 건데 지금은 안 해요. 아, 귀 군형이요? 막혔을걸요 아마?
안 한지 오래돼가지고 아마 흔적은 있겠는데 막혔을 거예요. 예, 1년만 안 해도 막히죠, 그죠? 면도요? 한 3주? 면도는 한 3주? 예, 지금 수면 바지 맞아요. 예, 면도 거의 안 해요. 원래 그냥 일상생활을 한다 치면 하루에 두 번. 수염이 좀 잘 자라는 타입이라서 3대 며칠이냐고요? 한 1 정도 치지 않을까요? 1, 2? 네. 아, 저 수염 되게 짙어요. 아, 캠 보정이 있어서 그래요. 예. 뽀얗잖아요. 뒤에 있는 굿즈요? 그냥 인형들이 대부분이에요. 굿즈도 있긴 있는데 예, 그냥 약간 허전하지 말라는 인형 느낌이고 딱히 뭐 굿즈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. 네. 아, 틀다 게임이요? 아, 그거는 제가 틀이라 그래요. 예.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막 그런 분들이 있으시게 하겠지만 예. 제가 86년생이라서 38입니다. 예, 38. 반려동물이요? 아니, 없어요. 반려동물은 안 키웁니다. 근데 키우고 싶긴 해요. 예. 키우고 싶긴 하고 아니요, 빠른 아닙니다. 예, 그냥 86입니다. 아, 맞아요. 예. 올해부터 이제 만 나이 적용한다면서요? 예, 그러면 좀 깎입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조금 깎이죠. 고양이 대 강아지. 강아지. 고양이 대 강아지, 강아지. 아, 미리 적용해도 될 것 같다고요? 네, 뭐 그럼 좋겠네요. 네. 근데 솔직히 우리 때는 그 만 나이든 뭐든 다 그냥 연생으로 말하니까 뭐 몇 년생 몇 년생 막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긴 해요. 뭔가 기분은 좋을 수 있는데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. 키 대 얼굴이요? 둘 다 중요하긴 한데 후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? 키는 작아도 잘나면은 괜찮지 않을까? 렌즈 대 안경이요? 둘 다 싫어요. 둘 다 안 쓰고 싶어요. 주도권이요? 아니요, 그냥 반반이에요. 네, 스케일링은 주기적으로 해요. 시력 거지 같아요. 네. 마이너스 10.5, 마이너스 9.5. 아, 강아지를 키우면은 이제 샤워 시켜주고 뭐 산책 시켜주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건강해질 수 있다. 키160 차은우, 180 옥동자. 저는 160 차은우가 더 좋을 것 같아요. 인공 안구 개발이요? 네, 그러면 좋겠어요. 아, 반갑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뒤에 캐릭터요? 저거는 애니 캐릭터는 아니고요. 게임 캐릭터예요. 게임 캐릭터. 고스트 시야 업그레이드. 아마 저 올해나 내년 초쯤? 아마 올해 할 것 같은데 예, 올해 하기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 할 것 같은데 아마 올해 뭐 라식이나 라섹이나 그런 거 할 것 같긴 해요. 저 요즘 그 방송할 때 약간 시야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이게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져서 약간 뭐 채팅을 좀 잘못 본다든가 막 그럴 때가 많아서 그래서 올해 뭐 할 것 같긴 해요. 눈에 관한 뭔가 할 것 같습니다. 예, 집 작아요. 최근에 영화 본 거? 뭐 봤었더라? 아, 그 나이브즈 아웃 2. 제가 나이브즈 아웃 1을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최근에 2 봤습니다. 아, 부작용이요? 예. 신경 많이 써야죠. 알아보고 신경을 많이 써야지. 2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. 예, 한 1-2주일 전쯤에 나왔어요. 1-2주일 전쯤에 넷플릭스에 나왔는데 예, 재밌었어요. 1 보고 보면 재밌습니다. 예. 시참게임 제가 가끔 하거든요. 근데 좀 잘 안해요. 아니요, 저는 1이 더 재밌었어요. 1이 재밌었고 2도 나쁘진 않았어요.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.
게임 방송 말고 취미요? 없습니다. 예. 없습니다. 쇄골이요? 이제 살쪄서 잘 안 보여요. 란스요? 아, 란스는 그 제가 최근에 텐 작업이 이제 다른 시청자분이 해주시고 있었는데 끝나가지고 언젠가 할 수도 있어요. 언젠가 할 수도 있습니다. 참고로 그 아마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란스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정발이 안 된 게임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은데 저는 그 패키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. 란스 시리즈 패키지들을 쭉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불법으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혹여라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 여기 있는 얘네들이 란스 패키지라서 원부터 이렇게 쭉 있는 거라서 네, 그래서 가끔 그런 오해가 있는데 다 갖고 하는 겁니다. 얘가 10편이네요. 예. 얘가 이제 란스 10편 10 처음에 잘못 꺼냈던 게 이제 8편이고 아니다 9편이다 9편이고 요게 이제 10이에요 란스 10 네, 반전 맞아요. 아, 네, 해외 직구한 거 맞아요. 방송 부스요? 이거 할인 엄청 받아서 600. 근데 에어컨이랑 막 그런 거 다 빼고 에어컨 뭐 방음 부스를 일단 설치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막 이것저것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? 뭐 환풍구라든가 뭐 에어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부스 자체만 할인 좀 많이 받고 해서 600. 섬괴는 아직 예정 없어요. 섬괴는 예정 없고 83 아니고 저 81 181 값어치요? 솔직히 별로 없어요. 근데 성능이 안 좋아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제가 소리를 잘 안 질러서 제가 공포 게임을 할 때는 빽빽 지르는데 근데 공포 게임 자체를 잘 안 하고 평소 방송 스타일이 잘 안 지르잖아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해요. 좀 스타일이 다르면 모르겠는데 좀 필요 없는 스타일이라서. 자, 그러면 이제 25분이니까 아이고 시간 많이 지났네. 원래